그게 제가 삼성전자 지금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죠. 삼성전자 완전히 묶여 있었겠죠? 묶여 있으니까 거래소치수도 묶여 있었겠죠. 코스닥이 더 좋았던 시기는 대부분이 기술주가 상승할 때니까. 대표님! 라이씨였어요? 네, 대표님! 모자 쓰셨네요.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위장술입니다. 모자랑 안경을 안 쓰면 너무 막 피곤해 보일 것 같아서 일단 모자 쓰고 안경도 끼고 수업도 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또 뭐 말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지만 일단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거래소 지수는 0.42% 상승 마감했는데요. 좀 아쉬운 상승이에요. 왜냐면 내일이 3일절 휴일이라서 원래 이게 이제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내일이 휴일이니까. 그래서 원래 금요일장의 오후가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장의 오후 같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1시부터? 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양선을 잘 지켜줬었거든요. 근데 1시 반부터 하락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싫어하는 파란색 음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일 대비 상승 하락과 봉의 형태가 양선 상승은 다른 얘기예요. 전일 대비 상승은 전일 종가보다 오르면 상승이죠. 그러면 오늘은 전일 대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음선 마감을 했어요. 왜? 전일 종가랑 상관없이 음선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오늘의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그래서 오늘은 전일 대비는 상승이지만 시초가 대비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음선 마감입니다. 물론 전일 대비 상승이고 양선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전일 대비 상승이긴 하지만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중 흐름이 약했다 또는 뭐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 불안 심리 때문에 오후장 1시부터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경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거래소가 2400 밑으로 깨졌었잖아요. 살짝. 그리고 종가는 겨우 지켰었는데 그래도 오늘 2412포인트 오늘도 2400 종가는 지켰다. 결국은 바톤은 3일절 이후인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사실 피곤한 이유가 말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일날 보통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주가지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옵션 매매도 좀 더 많이 했고 또 종목들도 오후장부터 빠지면서 종목 매매도 좀 더 하고 또 원래 월말에 하는 일도 겹쳐서 굉장히 장중 내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진이 빠지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말일이었기 때문에 바쁘단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말일이니까 그래도 그럼 2월 한 달은 어땠니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오르지도 않았던 게 2월 한 달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올랐겠죠. 차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은 6.9%. 그게 제가 삼성전자 지금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죠. 삼성전자 완전히 묶여 있었겠죠. 묶여 있으니까 거래소 지수도 묶여 있었겠죠. 코스닥이 더 좋았던 시기는 대부분이 기술주가 상승할 때니까 2월 달은 기술주가 상승했다. 그리고 우리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기술주 상승에 맞춰서 제가 매일 장중시황 그리고 장마감 분석에서 AI, 로봇, 2차전지를 매일매일 떠들어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좋은 오버스윙률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다면 지수는 그 정도의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그나마 탑10 안에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예요. 세 종목 모두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관심 종목 이름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종목을 꼽자면 제 눈에는 여전히 삼성 SDI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다 상승 나왔다. 지수는 보합이었는데 2% 이상 LG화학은 3% 그러면 동반 상승 확실히 나온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2차전지 3인방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된 종목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조금 거래됐더라도 시총이 높지 않은 애 있어? 보실까요?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거래된 LNF 2차전지,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있는 애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약간 섞여있는, 왜냐하면 지주회사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주회사고 니켈 광산하고 관련 있으니까 에코프로 2차전지, 코스모화학 2차전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까지 2차전지에서 오늘은 2차전지의 거래대금이 가장 컸다. 그냥 한 종목만, 한 업종만 꼽으라면 2차전지업의 날이다.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고요. 관심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LNF고
LNF는 오늘 테슬라 공급 계약 공시 나오면서 거래 정지 장중에 됐다가 급등했습니다. 거래 대금 여기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미래 컴퍼니가 상한가인데요. 사실 제 기억에 미래 컴퍼니를 유튜브에서 했던 기억은 잘안 나는데요. 아카데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올수 있다. 수술로봇 쪽에서 이미지가 제일 강한 애가 미래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조가 AI에서도 AI 의료 소프트웨어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도 수술 로봇? 근데 오늘 정말 뜬금포로 상한가를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요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를 하는데요. 강연회를 할때늘 업종을 선정하고 종목 탑픽을 정하는데 아카데미, 베네피트 아카데미 강의가 기본이 매일 한 종목씩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한 종목씩 선정하는 거를 1월달, 2월달에 어떤 걸 선정했지? 그리고 거기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요번 강연회에서 말씀드려야지 하고 딱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춰졌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잘안 맞으면 요즘 좀안 맞네요. 아유 죄송하네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1월달, 2월달은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성장주 투자 한 달에 한번 하는 1월 강의, 2월 강의도 그렇고 또 아카데미에서 매일 하는 교육 방송인 종목 분석판도 그렇고 되게 뿌듯할 정도로 제가 어디 가서 주식 투자자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두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열심히 하면, 두 번째는 예상을 맞추는 거, 마치 퀴즈 같은.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1등 할까? 그리고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이 1등 하면 내가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 경기 또는 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예상 적중을 하나? 이런 게 궁금해서거든요. 근데 1, 2월달은 제 스스로도 놀랐다. 왜 이렇게 잘 맞지? 3월달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균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매일매일 맞추면은 주식 도사기요? 도사는 아니에요. 그냥 주식 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주식 좀 잘하는 사람은 1년 12달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올해의 기운을 꽤 많이 땡겨다 쓰지 않았을까? 쓸데없이 겸손 한번 떨어봤어. 3월에도 잘할 거야.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미래컴퍼니가 상한가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설명을 한 거고, 뭐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도 충분하죠. 왜? 수술로봇 관련주로서 오랜만에 상한가를 친 거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 중에도 오비고,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인가?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 오비고. 자율주행 관련주 20% 오늘 상승했고요. 위세 아이텍, 최근에 굉장히 강한 AI 관련주죠. 코오롱 모빌리티, 얼마 전에 기업 분할에서 신규 상장된 코오롱 그룹에서 분리된, 기업 분리된, KTCS, KT 계열사이면서 AI 관련주, 브리지텍 음성 AI 관련주, 시랩, 엔비디아 관련주, 영신산업 자동차 관련, 뷰노 AI 의료 관련, 루트로닉 의료기기, 퓨런티어 자율주행.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큐렉소가 있네요. 큐렉소는 아마 제 따라갔을 거예요. 미래컴퍼니. 왜냐면 큐렉소랑 미래컴퍼니가 원래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짝짓기 매매라고 설명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2차전지가 보이고 상승률 상위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AI, 로봇 이런 애들이 보입니다. 지금 2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1월, 2월 두달 동안이나 상승의 연속성을 보이는 테마가 있다라는 건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 훨씬 좋은 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안 들으시나요? 어제 라인님이 화이트데이 대비 마카롱으로 선물 받겠다고 말했는데 어제 댓글에 대부분이 치킨 달라고 그랬어. 치킨을 못 준다고 지금 마카롱으로 바꿨다고. 방송 끝까지 안 들으세요? 근데 치킨 쌀써 있는 거는 한 명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럭키 세븐 7분 마카롱 선물 드립니다. 첫 번째는 K스토리님. 제 기억에 첫날인가 둘째날 치킨 데이 시작하면서 위너위너 치킨 디너 시작하면서 첫날인가 둘째날 되게 정성껏 댓글 쓰셔갖고 제가 드렸는데요. K스토리님, 어제 제가 말했던 웃고살자에 대해서 되게 길게 좋게 좋은 말씀 써주셨습니다. 결론은 웃고살자예요. 자, 그 다음 꿀동님, 인상이 밝아지셨네요. 몇년전 사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재미있네요. 제가 어제 여권 사진 비교해드렸죠. 가는 김에 끝까지 김백수? 가는 김에 아이디 되게 길다. 가는 김에 끝까지 김백수님. 근데 이분은 등산도 좋아하고 뭐 강연도 오고 싶고 막 이런 얘기 쓰셨는데 해외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정을 해봤는데 뭐 해외까지 배송을 솔직히 못 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김백수님이 어차피 화이트데이니까 마카롱 선물이니까 받으셔서 뭐 톡으로 받으시니까 또 톡으로 다른 어떤 분들한테 선물 주시면 되니까 서울에 계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김백수님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윤정님, 최근에 댓글을 요거 달아주신 분이 꽤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부자 회사원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주식 관련 책들을 소개해주는 채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쓴 삼박자 투자법을 소개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부자 회사원의 삼박자 투자법 나왔네요.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도 보게. 뭐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최윤정님 마카롱 선물 드리고, 그리고 혹시 아직 부자 회사원에서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김님. 100억 대학에 신청했어요. 당첨. 100억 대학은 한 50분밖에 안 돼요. 50분 정도 되니까 마카롱 선물 제가 다 드릴 수 있죠. 멋더리님도 똑같은 이유로 당첨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유튜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 영상에서 뭐 제가 뭐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는 뭐 빠뜨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부자 회사원이라는 유튜브에 나왔어요.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내용들이죠. 멋더리님 선물 드리고요. 넘버나인님, 유튜브로 마감 시황을 보고 평생회원으로 밸런스 실전 강좌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평생회원은 치트키입니다. 우리 밸런스자 아카데미의 VIP 회원님이시네요. 그래서 넘버나인님 마카롱 선물 드립니다.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일째 휴일 전날이고 오늘 좀 신나게 방송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일을 해서 너무 머리 아프게 좀 일을 해서 약간 좀 차분하게 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3일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는 립싱크. 립싱크 첫 번째 줄만 시작. 너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 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날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같은 화요일 10시 30분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지수 플러스 1.09%, 코스닥 지수 1.04%로 양시장 모두 양선 발생시키며 1% 이상의 안정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장세를 퐁당퐁당 장세로 명하고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살짝 2400을 깨서 차트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지만 그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는 빠른 반등에 따른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나오면서 거래소 지수 일단 2430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시총상위 대부분 빨간 상승을 하고 있으며 LG 에너지 솔루션 3%, 카카오뱅크 3% 이상 상승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주인 명신산업, HL 만두, 현대위아, SL 등 동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에서는 에코프로, 천보, 성일하이텍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가장 좋은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지속관심 고고.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수술로봇 관련주인 미래컴퍼니가 상한가이며 자율주행인 오비구, AI 의료 뷰노, 위세 아이텍, 핸디소프트 등 전체적으로 오늘도 AI, 로봇 등 성장 기술주 라인의 동반 상승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내일 3일절 휴일로 금요일 같은 화요일인 만큼 장마감까지 시장 급변이 없는지 지켜볼 필요 있지만 현재 장세가 올라도 흥분하지 않고 내려도 쫄지 않아야 하는 구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백조들 쫄지 마.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